자, 이번 영상부터는 화성화 원리에서의 관계조의 개념인 원조와 병행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조란 무엇입니까? 관계조라는 것은 원조, 즉 으뜸조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사마음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러면 다장조의 예를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장조가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 C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원조 C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버금달림조 F와 달림조 G가 주요 사마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조 C를 중심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동주조 E플랫과 병행조 A마이너가 관계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림조 G를 중심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딸림의 동주조 B플랫과 딸림의 병행조 E마이너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금딸림조 F를 중심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버금딸림의 동주조 A플랫과 버금딸림의 병행조 D마이너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조 C를 중심으로 해서 딸림조 G와 버금딸림조 F가 주요 사마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듯이 동주조 E플랫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버금딸림의 동주조 A플랫과 딸림의 동주조 B플랫이 역시 주요 사마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병행조 A마이너를 중심으로 좌우에 버금딸림의 병행조 D마이너와 딸림의 병행조 E마이너가 주요 사마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조 C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좌우로 9개의 조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관계조라고 하는데, 이 펜타토닉 스케일의 원리는 사실 원조와 병행조, 동주조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펜타토닉 스케일의 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딸림조 계열과 버금딸림조 계열은 생략하고, 그리고 또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한 동주조 계열 역시 생략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한 2, 3회에 걸쳐서 오직 원조와 병행조의 다이아토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토닉이란 무엇입니까? 네, 다이아토닉이라는 것은 음계에, 즉 칠음계죠. 칠음계 각 음에다가 무조건 3도씩 음을 두번 쌓아서 형성된 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드는 사마음을 말하는 거죠. 음계가 칠음계인데 그 칠음계 각각의 음에다가 그냥 어떤 조성이든지 그 조성 음계에다가 무조건 3도씩 음을 쌓게 되면은 화음의 7개의 각기 다른 화음의 성격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개의 화음을 7개의 코드를 바로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토닉이라는 것은 조성별로 코드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7개의 화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성이든지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사운드의 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음역이 높고 낮은 그런 차이일 뿐이지 7개의 코드의
코드의 사운드의 성격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조인 다장조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장조의 다이아토닉을 보시면 C, D마이너, E마이너, F, G, A마이너, B 디미니시, C. 자, 이렇게 8개의 코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C와 여덟 번째 C는 똑같은 C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7개의 코드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다장조 다이아토닉 중에서 오직 3개의 대문자로만 이루어진 코드가 바로 CFG이죠. 순수한 영문 대문자 코드를 메이저 코드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CFG 대문자로만 표기된 코드는 메이저 코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CFG가 메이저 코드이기 때문에 주요 3화음 혹은 주요 3코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관계조 측면에서 볼 때 원조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이저 코드라는 표현, 이 메이저 코드라는 표현은 그래서 장삼화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삼화음은 마이너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메이저 코드라고 하는 표현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메이저 세븐이라는 코드 명칭이 있어요. 메이저 세븐이라는 코드는 장삼화음 위에 그 근음으로부터 장7도, 즉 메이저 세븐 음이 추가된 코드를 바로 메이저 세븐 코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세븐 코드는 장삼화음 도미솔 위에 그 근음인 도로부터 장7도 위의 음 시가 추가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C 메이저 세븐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또한 세븐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세븐이라는 코드를 명칭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C7 코드는 역시 장삼화음 도미솔 위에 그 근음 도로부터 단7도 위의 음 C 플랫이 추가된 코드를 말합니다. 이것을 C7 코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C 메이저 7과 C7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C 메이저 7은 그 근음인 도로부터 장7도 음이 추가된 코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C7 코드는 그 근음 도로부터 단7도 음이 추가된 그런 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장삼화음 코드인 메이저 코드 개념과 장7도 추가에 의한 메이저 세븐 코드 개념, 그리고 단7도 추가에 의한 세븐 코드 개념을 올바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이아토닉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다장조 다이아토닉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